이곳은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로 찬사를 받고 있는 시드니 항. 우리와는 달리 계절이 한겨울이다. 이국적인 이곳에서도 김희선의 외모는 눈에 띌 정도다. 언제 봐도 아름다운 배우 김희선. 요즘 희선은 중국에서 영화 촬영이 있어 30시간이나 걸려 비행기를 타고 이곳 호주까지 날아왔다. 그래도 얼굴엔 피곤한 기색 하나 찾아볼 수 없다. 프로근성이 남다른 희선.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중국에서 영화 촬영하고 그리고 여기 호주 와서 드라마 홍보,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집에 못 간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저 멀리 호주의 유치원생들이 지나가니 희선도 따라서 동심으로 돌아간 걸까? 씩씩하게 팔을 휘저어 본다. 어렸을 때 그냥 예, 평범하고 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보통 본인 연예인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했죠. 뭐가 됐지? 전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애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선생님.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 말 안 들어봐. 무언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호기심이 많은 희선.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행여 벌레가 다칠까 염려하는 마음 따뜻한 희선. 무덤 걸리지 않아? 많이 봤는데? 빵다 했어요. 납치되는 장면. 무기 찾아서야 돼. 혹시 납치하고 싶은 사람 있어? 돈이 있는데 찾아서야 돼. 그런 생각 여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이번 촬영에는 유난히 납치당하고 도망가고 쓰러지는 과격한 장면이 많다. 그래서 부상을 입지 않으려면 늘 조심을 해야 한다. 오케이 사인을 받고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는 희선. 장정들한테 잡힌 팔이 욱신거리나 보다. 이분들이 같이 놀래요. 한번 부르치면서 하실래요? 네, 제가 살짝. 살짝. 네. 제가 먼저 딱 잡고 부르치고. 이렇게. 네. 진짜네. 친절하셔서 제가 차에 먼저 탈게요. 그 다음 타세요. 너무 세게 잡아 죄송해요. 연기하다 보면 이런 일은 다반사인데 죄송하다는 말에 희선이 더 미안하다. 매너 좋은 외국 스텝에게 기차 안까지 배움을 받는 희선. 하지만 이내 차량은 신세가 된다. 어분도 있죠. 밥 좀! 아, 가능하죠? 지금도 못 한 거야. 밥 좀! 그거 봐봐, 거기 빵이랑 있어. 조금 희선을 저버린 장난기 가득한 매니저. 아예 이제는 희선 앞에서 라면까지 맛있게 먹는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싶은 희선의 표정은 애처롭기만 하고 매니저가 얄밉기만 하다. 일단 제가 많이 먹어야 또 제 연기자를 또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희선의 표정에 화색이 돈다. 보다 못한 매니저가 간식을 준비해 온 것이다. 간식이다. 엄마한테 간식 받아 먹는 아이 마냥 귀엽고 천진스러워 보인다. 간식도 맛 없어. 동서 희선 씨 잘 먹는 스타일이야? 그럼요. 먹을 것만 잘 챙겨주시면 언제 어디서든. 거기 리허설 할게. 거기 나와서. 나가는 데까지만 챙겨. 이럴 수가. 어떻게 얻은 과자인데 겨우 한 입 빼어 먹었는데 그만 먹으라니. 아까워하는 희선. 이번엔 좀 전 납치당했던 기차에서 도망치는 장면을 찍는다. 꽤 높아 보이는데도 훌쩍 잘 뛰어내린다. 유독 달리는 신이 많은 이번 촬영에서 희선은 또 뛰기 시작하고 뒤이어 상우도 합류한다.
달링!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호흡을 가다듬는 희선. 근데 손을 다친 모양이다. 머리가 박혔어. 넘어지면서 모래가 손바닥에 박혔나 보다. 어머, 코디네이터가 빼주려는데 여의치가 않은지 모래는 더 깊이 박히고. 떼내면 너무 많이 뗄 것 같아서. 아니 아니 이거 라이터 좀. 혼자 라면을 먹은 매니저는 괜히 희선에게 미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걔네. 소독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나. 주위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웃는 얼굴을 보이는 희선은 마음 씀씀이도 얼굴만큼이나 예쁘다. 혼자서 할 수 있다며 걱정을 덜어주는 희선의 모습이 씩씩하기도 하고 프로답기도 하다.